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을 추구하는 원장 이용석입니다. TV 속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다들 뭘 하길래 얼굴은 조망만 하고 피부는 반짝반짝 광이 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연예인이나 혹은 피부 시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시술을 받는지 검색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검색해도 정확한 시술보다는 이런 걸 하는 것 같다 같은 추측들로 답답한 마음만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예인들이 남몰래 받는 시술 베스트 5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떤 시술을 받는지 궁금증을 해소하러 한번 가 보실까요? 아무래도 저희 병원이 핫플레이스인 홍대에 위치하고 또 트렌드를 이끄는 병원이라 연예인분들이 자주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시술은 저희 병원에서 직접 방문해 주신 연예인과 셀럽분들께서 진짜로 직접 본인이 결제를 하고 받으신 시술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추천 시술은 비대칭 교정 필러입니다. 연예인분들에게는 좌우 대칭 얼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블랙핑크 로제님의 얼굴 좌우 대칭 틱톡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속 로제님은 머리가르마 방향 이외에는 특별히 얼굴의 대칭이 틀어진 것을 찾아보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예인들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얼굴이 좌우대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비대칭 필러로 얼굴의 볼륨감을 생성해주면서 얼굴의 좌우대칭을 맞춰줄 수 있고 또한 근육으로 인한 비대칭도 보톡스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드라마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턱이 이렇게 틀어졌었는데 그거를 대칭을 맞추고 가신 다음에 촬영 중간에 그 드라마 팀에서 3명이 더 오셔서 같이 받고 가셨어요. 필러가 멍이만 안 들면은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시술은 바디모드입니다. 바디모드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원장님, 연예인들은 바로바로 스케줄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멍이나 시술 자국 티나는 시술을 어떻게 받아요? 자, 이런 건 공백기에만 받아야 되니까 별로인 건 아닌가요? 이러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연예인은 활동기에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공백기도 연예인들 분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관리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한 티가 나지만 효과는 좋은 바디모드 같은 시술들을 공백기에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엄청 날씬하시고 몸매도 좋으신 연예인분들이 몸을 더 날씬하게 만든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분들은 즉 카메라에 언제나 노출이 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살이 잘 안 빠지는 부위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찾아서 오셔서 직접 받으실 만큼이니 효과가 그만큼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보는 해 정말 완벽한 몸매를 갖고 계신 연예인분들도 더욱 완벽함을 위해서 바디모드를 받고 가셨습니다. 세 번째 추천 시술은 바로 울세라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울세라는 본은에는 약간 추억이 있는 시술인데요. 그 이유가 본은에 오신 굉장히 연배도 좀 있으시고 너무나도 유명하신 연예인이 최초로 오셨을 때 받은 시술이 울세라였습니다. 즉 우리 병원에 처음 연예인이 받으신 시술이 울세라라서 제가 바로 기억을 합니다. 연예인들의 갸름하고 작은 얼굴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얼굴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체형뿐만 아니라 얼굴 라인 또한 꾸준히 관리해줘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울세라가 고가의 시술이지만 연예인분들께서 울세라를 많이 찾으신다는 게 알려지면서 울세라를 찾는 고객님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분들도 25세 이후부터는 진행되는 노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울세라의 리프팅 효과를 통해 한층 더 아름다워진 얼굴이 화면에 더 잘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세라는 얼굴에 살이 좀 있으시거나 살이 좀 늘어나 있으신 분들은 시술 효과가 더 좋은데요. 환자의 타입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시술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의 베테랑 원장님께 받으시면 만족하신 거 다들 아시죠? 울세라는 유지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고 주기적으로 받으시면 탄력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추천 시술은 입술 필러입니다. 감히 제가 평가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연예인분들 모두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입술이 예쁘시고 매력적이신 분들이 훨씬 더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더라고요. 입술은 또한 첫인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 남녀노소 하실 것 없이 입술 필러를 받고 계십니다. 입술 필러는 꼭 입꼬리를 올린다든지
특수한 모양의 입술 모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 트렌드는 큐도 아니고요. 입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로 인해 얇아지고 주름이 잡히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약간 옹졸한 입술, 합죽 입술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안의 상징인 통통한 입술을 추가하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원에서도 많은 셀럽 연예인분들이 입술 필러를 맞고 가셨는데요. 자연스러운 디테일을 추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의 좋은 평가와 또 친구 추천으로 찾아오신 셀럽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 시술은 바로 스킨 보톡스입니다. 연예인분들이 연말 시상식 때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반질반질 물광 효과가 나죠. 놀랍게도 물광 시술을 받은 게 아니라 스킨 보톡스를 받으시게 되면은 그런 반질반질한 물광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톡스의 최고 장점은 보톡스가 인위적으로 내 피부를 좋게 만들어줘요. 누구든지 피부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시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표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스킨 보톡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신부 어머님들이 신부보다 아름답고 젊어 보이고 싶은 욕망이 담긴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나이와의 관계없이 효과가 나타나고 이걸 받게 되면 피부도 빛이 나고 광이 나고 심지어 화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되고 뜨질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벤트가 있거나 중요한 촬영이 있거나 광고 촬영 전에는 오셔서 스킨 보톡스를 받고 가십니다. 심지어 턱라인 스킨 보톡스라고 해갖고 턱라인에만 스킨 보톡스를 받으면 약간 갸름해 보이는 것도 아시죠? 얼굴 전체로 스킨 보톡스를 깔면은 피부가 굉장히 뺑뺑해지면서 얼굴이 상당히 좀 작아 보이는 장점도 있고 모공까지도 수축돼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 병원에 직접 방문해 주신 연예인분들이 본인이 정말로 돈을 내고 받으신 시술을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너무 좋아 보여서 시술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아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이뻐지실 겁니다.